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작은 고추, 간장 멸치 조림입니다. 농사진 것도 엄청 선물 받았습니다. 끝물에 그 탄저병이 와서 번지기 전에 얼른 따가라 그래가지고요. 엄청 많이 따왔습니다. 그래서 큰 거, 작은 거 이렇게 분류했고요. 큰 거는 간장 장아찌 만들었고, 작은 걸 제가 멸치 넣고 졸였는데 엄청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요. 초간단입니다. 450g이에요. 거의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. 고명으로 붉은 고추 하나만 쓰고요. 마늘만 넣을 거예요. 붉은 고추 하나하고 마늘 2쪽 쓸게요. 고추 넣어주시고요. 맨 먼저 물좀 쓸게요. 물 100cc, 맛술 3개 쓸게요. 맛술 3개, 간장, 진간장 3개 정도 쓰고요. 들기름 2개만 쓸게요. 2개 쓰시고 불을 올려주세요. 마늘 2톨 다져놓은 거 잠깐 뚜껑 덮어두셔도 좋습니다.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적여주시고요.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. 뚜껑 좀 덮어놓으시면 더 빨리 돼요. 멸치 중간 거보다 더 작아요. 굉장히 바삭 말려놨어요. 이 정도만 넣을게요. 요새 이 조림을 해서 나갔는데요.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몇 번씩 더 달라고 그러세요. 싱거우시면요. 맛선생 조금 칠 거예요. 맛을 위해서. 맛선생 좀 쳐주셔야 맛있습니다. 한 5g 정도만. 5g이면 작은 티스푼 하나예요. 너무 싱거워도 받았거든요. 또 달아도 안 돼요, 이거는. 이제 맛술이 살짝 달기 때문에.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데요. 이때 고명, 붉은 고추 하나씩 보이면 이쁘죠? 이거 살짝 물러야 됩니다. 고추는 뭐 제가 맨날 얘기하죠. 비타민C 무지하게 많고요. 사과에 18배, 레몬에 16배. 비타민A,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답니다.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답니다. 좀 뚜껑 덮으시고 하세요. 이거 물러야 되거든요. 이거 설컹거리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좀푹 물러야 됩니다. 불을 조금 줄이시고 뚜껑을 닫아도 좋습니다. 이보다 좀더 물러야 돼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이 컵이 100이거든요. 100인데 한30 정도만 더 넣어주세요. 물이 짤박짤박 있어야 돼요, 이 요리는. 어제 된것 같아요. 요새 계속 잡섰죠? 그러니까 그 맛이 나나 한번 잡숴보시고 평가해 주세요. 멸치하고 저 빨간 고추도 하나 같이. 완전 식도락까지요. 간을 보는데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보신다 그래요. 격식이 아니라 이렇게 끼워 먹어야지, 같이 먹어야 맛이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우, 빨간 고추가 은근히 맵네. 그래? 싱거워. 왜 이렇게 싱겁지? 그치? 안 싱거워? 싱거워요. 뭐야? 말도 안 돼. 맛선생이 아니고 이건 소금으로 해야 돼요. 간장. 소금이 아니고 소금 맛없어. 그래.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싱겁습니다. 간장 하나 더 할게요. 그래도 싱거울 수도 있어요. 여러분 기호에 맞추세요, 이제부터. 끓여야죠. 안 끓여도 됩니다. 간장 맛이 나을 텐데. 아야 정말. 진하게.
진짜 요리 잘 모르거든요. 근데 맨날 내가 시험쳤나 봐요. 진짜 웃겨요. 그래도 징거워. 이 정도에는 간장 두 개는 써주셔야 되겠네요. 제가 무지하게 대량으로 하다가 이게 어렵다니까요. 우리 신랑의 뜻을 받들어 살짝만 끓여줄게요. 안 끓여도 됩니다. 사실 비율 맞추기 어려워요. 이렇게 손이 팍팍 죽어야 됩니다. 너무 싱거운 맛없습니다. 여러분들 피부에 맞추세요. 작은 고추, 간장, 멸치 조림 굉장히 맛있습니다. 꼭 만들어 보세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